자, 시작합니다. 들어가죠. 자, 저번에 이어서 새로운 마법을 볼 건데, 우선 전편에서 레벨링이라기보다는 숙련도를 전부 올려놨습니다. 숙련도 올리고, 달인 마법 퀘스트 전부 다 깼어요. 남은 총몇 개, 다섯 개가 있었죠. 네개 학파의 퀘스트를 전부 깼습니다. 숙련도 100을 찍고. 힘들었고요. 그럼 오늘 뭐부터 볼진데, 정확히는 회복, 환영, 파괴, 변화가 있는데, 변화만부터 보죠. 돌프 딜부터 보겠습니다. 왕 세이브 하나 해. 어우, 레벨 몇이야 지금? 76이에요, 무려. 그리고 한 가지가 바닐라 맘만 써도 지금 굉장히 셉니다. 말도 안 되게 세서 놀랐어요. 엄청 세요, 지금. 거의 뭐 삼신기 한 전사보다 셉니다. 진짜로. 엄청 강력합니다. 돌프 딜 어딨냐? 돌프 딜은 이렇게 학생방에서 살아요. Like it or not, 뒤에서 망치 하나 you 메고 are a 있죠? shining example. Take a look. Take a look? 아, 마법은 전부 있을 겁니다. 모든 마법은.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볼까요? 오늘 변화 마법이고, 오늘부터 이제는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숙련도 같은 거를 전부 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죠. 너무 힘들어요. 오래 있기 때문에. 가속화의 룬. 움직이는 방향 날려버린다. 자, 그리고 가시밭길. 방벽을 설치하고 무작위 적들을 비틀거리게 한다. 뚫고 오면은 경종. 적이 나타나면 경고를 해준다. 광대한 보폭. 축지법. 이동속도 빨라지고 무게 증가하며 전투에서 벗어나면 3배가 된다. 야, 진작에 배웠어야 되는데. 37초 동안 가장 가까이 있는 기중품이 빛나게 된다. 기중품을 빛나게 할수 있다. 땅에서 벽이 솟아나와 통행을 막는다. 지정한 지역 바닥에 완충제를 만듭니다. 그 위로 떨어지면 낙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 별게 다 있네. 어, 날씨 지배. 여기까지. 너네 발톱 빼고, 여기까지. 자, 다 보죠. 우선 필드로 나가서, 이번 거는 약간, 내가 너무 적을 다 죽여놔서 볼 만한 데가 없는데, 일단 갑시다. 새로운 마법. 안녕하세요. 나 날씨 조정으로 바꿔볼까? 아니다, 이거 화나다. 여기서 이제 보죠. 자, 하나씩 전부 보겠습니다. 스카이림. 가속화로 가시밭길, 경종. 일단 경종과 광대한 보폭을 먼저 써보죠. 그리고 이거 세개 다, 탐사까지. 자, 먼저 경종. 경종은 전문 마법이 아니고요. 이거죠? 초보 마법이네. 적을 알려주는, 경고해주는 마법이고요. 이펙트는 적이 다가오면 알려주네. 저렇게 알려준다고? 사용료 2, 초보 등급, 귀중한 탐사. 자, 둘 다, 아, 이거는 양손이네? 한번 지속을 해놓으면 영원히 이제 탐지에 도움을 주는 거죠. 골드. 아, 이렇게? 지역 내에서 뭐가 있는지. 이렇게 문. 자, 저건 이따 보고 보폭 먼저 보죠. 자, 보폭. 아, 잠깐만.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빨라진 거라고? 아, 잠깐만요. 자, 이 속도죠. 달리면은. 아, 적이 있어서 20%만 적용된 거구나. 자, 다음 거 보죠. 가속화의 룬, 그리고 가시밭길, 길막기. 날씨 지배 먼저 볼게요. 낙하지대랑. 마침 볼 때가 있으니까. 쟤도 올것 같은데. 쟤네 죽이고 그냥 보죠? 다 배우자. 가속화, 가시밭길, 길막기. 먼저 가속화, 가시밭길, 길막기다. 어우, 야, 가속화는 싸우고 있는데?
여기 아니야, 돌아가. 잠깐만,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죽었어? 아, 자, 여기 왜 이렇게 아파? 뭐야? 쟨 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니? 자, 자고 계시고요. 자, 가속화이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레지카가 부족하다. 자, 벽 세우기. 야, 이거 해볼까? 변습 마법으로 만화가 1밖에 안 다. 들어와! 별로 신기한 게 없다니요. 이게 안 신기하다고요? 너무 메말랐다, 인간적으로. 들어와! 야, 이거 쩌는데? 이거 꿀잼인데? 가시밭길 보고 가속화를 보죠, 그래도. 아, 계속 설치돼. 잠깐만. 무한이냐, 설마? 뭐야? 시간 제한이 있구나. 수준. 가속화의 룬을 일단 보자. 268이라고? 아, 너무 양아치다, 인간적으로. 268이라니. 마치 얼려놔야겠어. 너무 나를 괴롭혀. H. 아, 쟤 때문에 매직가 다 빨렸어. 저게 비틀거리기만 하고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뭐지? 거의 다 됐죠? 아, 제발, 진짜! 아, 제발, 이건 안 돼! 가시밭길은 전 쓰레기 확정입니다. 아, 약간 저 돌담 세우는 게 재밌네요. 넘마. 야, 뭐하냐, 쟤. 잠드시고요. 아유, 좀 보기 어려운데? 좀 죽여야겠는데? 한 놈만 있으면 되잖아, 솔직히. 흑담 피부 해야겠다. 아프다. 잠깐만. 그렇게 싸우면 안 돼. 너가 지금 우두머리지? 얘를 죽여. 제로 보자. 아, 너는 이제 영원히 영부야. 아까 보니까 이거 꿀잼 냄새가 났거든요? 잼잼 꿀잼 냄새가 났기 때문에 빨리 와. 이리 와. 아, 아니지. 아, 자, 일단은 이거 꿀잼인데? 이 그냥 룬이랑 급이 다른데? 거인한테 쓰면 진짜 개꿀잼이겠다. 거인 내가 나 날려버린 거인한테 내가 복수 좀 해야겠다, 이거. 아, 야.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안 돼. 아, 이건 아니야. 살려줘. 벌 받을 뻔했죠? 아, 나중에 보고요. 거인은 이따 보고 가자, 저거 먼저. 일단은 날씨 보고 낙하지대 보면 되겠죠. 당연히 달인 마법이고요. 여기서 궁금한 게 날씨가 그냥 바뀌는 건지 아니면은
스톰콜처럼 맡기는 건지인데 스톰콜 되면은 경비들한테 맞아 죽겠죠? 날씨는 저항하지만 결국 나의 의지에 굴복한다. 지랄. 이게 단가요? 낙하시대. 낙하시대 보자. 아! 아하! 공중에서는 못 쓸 거 아냐. 오! 노잼 냄새 난다. 이거 오디네이터 폭모드 호환 모드인데 오디네이터 폭에 낙댐 완충제라고 낙댐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야 이건 좀 이건 좀 아니지. 심지어 풀렸어. 아 자 거인 오라이 오라이 나를 나로 태웠던 놈들인데 저승으로 보내주지. 오라이 오라이 마침 나와주는구만. 꿀잼이다 이거. 방벽이랑 가속같이 개꿀잼이다. 냄새났다. 방벽이 만화 소모가 1위거든요? 냄새났어. 나도 타지냐? 내 거라서 안 타지는 거야. 이리 와. 어디 가냐? 어디야? 죽냐? 죽냐? 그치. 2400달이 좋고요. 또 어디서 친구? 아 못 본 척 하지 마. 못 본 척 하지 마. 가차 없어. 아.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인생 마법이다. 요새요. 어디 갔냐? 아 소용 없어. 오쭈? 제법 저항하셨다 이거지. 일어나면 이미 하나가 더 깔려 있는 부분이야. 들어와. 죽여달라고 빌게 되게 된 것이야. 얘가 걸어온 방향으로 날아가는구만. 혹시 내려오는 속도도 봤냐? 이리 와, 들어와. 야, 이거구나. 이거야. 살았냐? 죽었지? 1900이지? 야, 이거야. 이거 낙댐 안 들어가는 에보니 머리 빼고 다 잡겠는데. 날라간 애들은 맘모스 되나? 맘모스는 안 될 것 같은데? 분지 맘모스 되나? 어 이거는 진짜 꿀잼이다. 투기장도 할 수 있겠네 이제? 갑시다! 날아다니는 맘모스 갑시다! 아... 수준... 아... 투기장이나 열자. 이리 와. 투기장이다 투기장! 이리 와 투기장이야! 딱 써봐. 불러 이리와 이리와. 딱 써. 일단 거기 있어. 촉. 투기장이야. 야 눈치 없이 갤롤이네. 아 수준. 아 나는 안전하고 이들은 존나 싸우고 밖에다 소환해. 밖에서 소환 안 되냐? 아니 여기서 소환을 하고 다시 불을 만들면 되지 이렇게. 아 이것이 소환사.
앞으로 내가 위험에 도망다닐 필요가 없어. 앞으로 쟤네가 잡을 거기 때문에. 야, 이것도 네크로맨서 컨셉에서 바로 쓰여야겠다. 해골 모양으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다. 딱 돼. 어이구, 마법 사라지죠? 마법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빨리 해치워. 자, 보러 갑니다, 다시. 이제 도망이 필요가 없네.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쓰고, 마나 젠 되는 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지? 마나 골 차나? 젠이 꽤 많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벽을 세운 상태에서 젠이 되나? 아, 그건 아니네. 젠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들어가네. 아, 이건 좀 안 좋다. 나도 타고 싶은데, 이거? 태워줘. 동료 태워도 되겠는데. 이거 룬 두 개까지 되나, 혹시? 가속화 이거 하나만 봐도 이미 건졌다. 아, 이미 건졌다. 꿀잼 마법 이미 건졌다, 가속화 하나로. 하나밖에 안 되겠지, 근데? 아, 맞다. 그런 게 되죠? 화살이나 마법으로 쏘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개까지는 안 되네. 써보자. 아, 나는 찐따라서 안 되네. 인싸들만 타는 놀이기구네. 아. 아. 다른 마법 보죠. 자, 그럼 파트 2로 넘어갑니다.